하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고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뻗어 봐서 급작해버릴 꿈 미칠 듯 다녀도 도대체 아닐 뿐 안녕하세요 와우! 여기 저희 트레일러 이번에 아이니즈에 있던 상황 중간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찍는 거라 다들 머리도 다시 옛날 아이니즈대로 돌아왔고 아이니즈 뮤직비디오에서 극적인 상황들이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여름에 니트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이팅! 뭐? 왜 왔지? 왜 왔어요? 버섯 트레일러 찍으러 왔죠. 왜 왔어 우리? 일하러 왔습니다. 형 왜 반팔이에요? 의상 있어. 아 거칠 거 있어요? 잠시만. 우리 콘서트 11월에 하잖아요. 11월은 겨울인가? 11월 겨울인가? 지금 몇 월이야? 9월. 8월. 8월이지. 시간 개념이 없네요. 안에서도 물 나보지. 8월에서 3개월 지난다고 더우실까? 아, 추워질까? 우리 마치 가을과 겨울 사이인 것처럼 연기를 하자고 우리 프로니까 제가 오늘 호비 형이랑 연기하는 게 많아요 일로 와요 호비 형이랑 연기하는 게 많아요 오늘 짜잘하게 얘랑 맞네요 짱나게 보시름? 네? 쉰도 칼싸움? 쉰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랑 지민이랑. 오늘 칼싸움 하면서 진짜 때리고 팔 씨름하면서 진짜. 진짜 팔 씨름 해보려고요. 누가 이기나.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신 거예요. 아 이게 머리 색깔을 어두운 색깔로 했어요. 그리고 스타일 좀 옛날 스타일로 하니까 어색해 느꼈어요. 오늘 저 어때요? 허리를 피셜 스타일로 약간 뽀뽀탄이 있잖아. 전 좋은 거 같아요. 뭐가 좋아요? 표정은 완전. 뭘 먹은 거야? 좀 멤버들 칭찬 약간 어색하네요. 뭐야? 형 오늘 괜찮네. 네? 오늘 괜찮네. 좀 포탑이 묻어나. 면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아 진짜. 남자들 면도죠. 저 어제까지 했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S대학교예요. S대학교 안에 이런. 수영장 같은 이런 시설들인 걸 처음 알았고요. 뭔가 어릴 때 여기 와가지고 막 여기 만약에 여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여기 많이 와서 놀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좋아. 자 멋있게 한 촬영 해볼까요? 약 한 3분 뒤에 촬영 들어가요. 멋있게 딱 마무리 짓자. 딱 오늘 딱 촬영 한 30분 만에 딱 접고. 나 멋있는 포즈로. 런던에서 뭐예요? 크리스토퍼 씨는 아 진짜요? 너 이거 찍어달라고 아, 크리스토퍼 씨는 그 브랜드야? 그 텍스처 많이 쓰는 흠이 동그 오늘 촬영 되게 걱정됩니다 빨리 그냥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빨리 찍읍시다 렛츠고 렛츠고 이제 끝을 자 말 못하는 얘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네 지금 자 말싸움 못하는 얘들의 특징 항상 싸움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말 떠오름 아, 빨리 논리정연하게 해봐 그리고 항상 뇌 내망상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이겼을 거라고 정신승리함 겁나 겁나 진짜 내가 말싸움에 지고 나서 말싸움에 지고 나서 진짜 내가 이렇게 아, 말했으면 야, 진짜 바로 이길 수 있는데 공감? 네 공감 태양이 말싸움 진짜 못하잖아 나랑 붙으면 맨날 진다고 아니야 태영아 어? 잘 생각해봐 차분하게 그런 거 없어 이러면 치고 들어간다고 아, 논리 정연하게 뭐 오늘 뭐하러 왔는지 딱 바로 그래, 논리 정연하게 해볼게요 아니지 위원장 선 이제 자기 전에 생각한다 아 이렇게 말했어야 됐었는데 말을 하려던 랩을 하려고 그러지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됐었는데 챌린 후회하고 있어 네. 지금 후회 아, 내가 보기엔 지금 본인도 뭘 하러 왔는지 잘 몰라 자람의 정석 한번 보여줘 자 자람의 정석 자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얘도 몰라 아니지 연장선이고요 끝나고 이제 논리정연하게 말해서 자 3호선입니다 아니지 연장선이고요
나도 후회. 뮤직비디오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위 아니라고. 아, 그래요? 위위 아니라고. 트레일러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대회 나왔거든요. 대련을 해요. 이렇게 딱 시작해요. 시작이 이렇게 돼. 진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때리는 거. 가야 돼. 어, 즐겁게 우리 만나러 가는 거야. 만나러 그냥. 비가. 간다 이거야 그냥. 약간 아니주 기착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가 일냈잖아. 찢어졌어. 그죠? 가가가! 시간 했네, 그 정도로. 팔려. 너무 정국이 너무 봤어. 옆에 카메라를 본 거야? 형 거 오케이고. 아마 추워요. 어? 카메라를 보면 어떡해. 카메라 왜 봐. 아니, 나 이 카메라 오른쪽 반대로 카메라 보니까 야, 여기, 야 이게 음악 중심이야? 어? 안 들어온 분야 임마. 비를 찾으러 산만리 딱 정리되잖아.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보면 이제 비가 이제 아버지를 찔렀잖아요. 이제 19세 버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찌르고 나서 이제 비가 이제 부른 거죠 남준이. 근데 저희는 아직 그 상황을 모른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을 모르고 이제 비가 불렀으니까 저희는 이제 다 같이 가는 그런 장면. 약간 웃으면서 아직 비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야기도 하면서. 밥 먹었어? 자연스럽게 슈가 형한테 말도. 슈가야 밥 먹었니? 영상이니까. 뷰야 지금 쉬고 있어요. 형들이 찍고 있는데 이거. 목을 그냥 만나 목을 착. 장과 함께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 웃는다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8월이고요 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지. 너무 덥다. 다 많았어요? 열심히 촬영한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멋있게 내려가려면 다 이 뛰어내리는 게 제일 멋있는 방법인데 여기 한번 뷰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겁이 많은 친구들. 저라면 정말 멋있게 슉 하고 떨어졌을 텐데 아쉽네. 공부 모동 서울대 촬영하러 왔네. 학식 맛있거든요. 예전에 자주 와가지고 농구하러 들어왔어. 기숙사 앞에 학식 맛있어. 더워요. 아.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제대로 뜨지를 못했어. 파이팅!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응원할게 형님. 넌 우리의 희망이야. 그렇지 태영아. 모두 엔젤이 되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이제 태영이 그만 찍어도 돼요. 내가 좀 더 세를 잡았어. 아니 왠지 깨질 것 같아. 별거 아니지. 어디 힘 좀 세 보이나?
딱 팥빙수 먹고 싶어요. 네. 기본 팥빙수. 형 오늘 팥빙수? 팥빙수? 진짜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시원한 음료와 과자를 꺼. 얘들아 과자를 꺼. 얘들아 과자. 야 시원한 콜라 형이 갖고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와 대박. 야 과자랑 콜라 먹어. 예 바로 왔네요. 한입 먹어. 아니다 용기 빠졌어. 야 용기도. 나 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내가 걸리지? 아 이게 확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멤버들 얼굴 하나하나 확대하면은 무슨 얼굴일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잘생겼네요 다들. 항상 저기에 껴있다가 이렇게 멀리서 뭔가 지켜보니까 진짜 잘 노네요. 자, 안녕하세요. 나 파가 많은 케이크라고. 도토리 먹으세요 생으로. 안 되구나. 도토리 마치 다람쥐 마냥 먹어도. 너네 불량 청소년 같아. 아 그래요? 어이 들어와 보지. 아 이게 바로 도토리 기지개냐? 그거 나 부대기라는 거야? 어 일로 와 보지. 도토리 하나. 야 너 도토리 있냐? 도토리 없네. 아 도토리 기본이라고. 이거 밥 왔냐? 어? 도토리 엄마. 아 철이 어, 따라와 도토리 하나 줘. 이 밑에 잠 안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나? 내려오나? 어? 갑시다. 찍으러 가야죠 또. 아 도토리 많이 먹어라. 차좀 뭐?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걸로 이제 그 그 미님이랑 사면 되는 건가 이걸로? 저희 스케줄 만만치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아, 벌 진짜 너무 무섭다. 그렇지. 뭐야? 너무 좋네. 근데 액팅이 너가 멈추는 느낌이야. 발을 이렇게 하든가. 정국이는 약간 이렇게 가지고. 거의 반 뒤져가지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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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오! 오! 야,
엉덩... 과천 말대 광주의 꼬리표 오늘 한번 피튀기는 싸움 되겠구만. 그래. 과천 엉덩방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단체 사진. 아, 지금 잠깐 인지하는 아, 네네네. 야, 남준이 안 했어. 남준이 안 했어. 남준이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자, 한 대면 찍은 거 가위바위보. 와! 둘이 해봐야지. 두 명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명. 뛰어내려서 달려와가지고 백덤블림 한 다음에 내려 찍으려고. 이거 바뀌어야 재밌는데. 저 진짜 윤경. 아. 그 사람들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이잖아. 아, 왜 윤경은? 윤경은 왜 앉을까? 윤경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진짜 윤경 이런 거 좀 걸렸어. 진짜 아, 좀 밟으면서 그거. 진짜 윤경. 아 왜 형들한테 지냐? 형들이 좀 받쳐야 되는데. 윤경만으로도 딱 여기 박아야 되는데. 아 딱 진영한테 넘어져. 형이 마지막으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상해. 혹시 얘네 셋이서 지금? 아, 내가 정말로 피 뛸게. 내가 아빠 내가. 가자. 아! 가자. 아! 아! 이거 찍은 거 가위바위보. 아! 네거. 알았어 기회를 줄게. 너 못하죠. 교체. 아싸! 민윤경 맨디야. 준비해라. 야! 윤경 맨디다. 윤경. 윤경 맨디라고. 어 맨디다. 죽었어요 형들. 어 좀 나중에. 오케이 형.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슈가 노릴게. 고생 좀 하실 거 어떻게 될 거야? 무서워. 아! 뛰는 것까지 하는 건가요? 이렇게 통쾌할 줄 몰랐습니다. 아참 경일이 형! 경일이 형! 딱 실패됐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못 버텼을 때 그 기분. 그 기분 잘 알죠? 형! 이번에 좀 봐줬는데. 아 후련하네요. 아 이번에 말로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 다리도 좀 지민이야 580m 해 빨리. 만족스러웠어. 기분 더럽네요. 굉장히 더러워요. 숙소 가서 제가 애들 잘 때 말 뜨고 박아버려야겠어요. 잘 하고 싶은 거야? 아미 만나는 거? 아미 여러분들을 하루빨리 만나는 거? 에비씨! 야! 네네. 야! 맞았네, 많이 맞았네. 아, 자. 처음에는 매너지. ABC. 네. 처음에 매너스. 자, 자. 아싸. 매너스. ABA. 와우. ABA. ABB. 예스. 아, 잘 지내 애들이. 그 형의 손가락이 기니까. 아, 그럼 피나는 거예요? 어? 아니 이거 그거야. 아 저거? 이거 어. 아 다요? 띠리 안쏘요 출발 가자 액션 뭐야
문제형. 여기 시는 거의 다 끝나가요. 네가 여기 온 걸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럼 내 구역을 침범해? 네가 어떻게 하든 불편하지. 아, 진짜. 좋겠지. 아, 형, 좀. 아, 여기 딱 집어요. 아, 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고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뻗어 봐서 검색해버릴 꿈. 미칠 듯 달려도 도대체 잘해 뿌린. 스탠바이. 지금 가운데 들어오까지? 네. 여기 봐, 여기 봐, 이렇게 해도 되잖아. 몇 점인가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아시아, 여기. 하나, 둘, 셋. 뛰어야지. 오, 뭐야. 아, 그래. 아, 깨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죽었어. 하나, 둘, 셋. 와, 하나다. 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촬영이 끝나고 이제 다음 장소 용마랜드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갈까요?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용마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용마공원이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 정말 다르네. 바로 저 앞에 집이 있는데? 그거. 귀신의 집 같아. 귀신의 집 같아요. 여기 바로 말로 만든 용마공원인가요? 깜짝 놀라면은. 딸꾹질 멈춘다고. 지금 무서워서 딸꾹질이 나나 봐요. 여기서 진짜 엄청난 것들을 촬영해 여기서. 뭐죠? 여기서 바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이제 아니주의 연장선을 저희 옆에 약을 던지고 아니주 그래? 아우 딱지 안 없으네. 아 그리고 저녁 때니까 좀 괜찮다. 아 지금 뭐 아침이면 뭐 완전 여긴 남극이죠. 남극이 추워요? 북극이 추워요? 건강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구만. 북극은 북극곰이 사니까 뭔가 보다가 다음 분위기 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그것도 다 연기로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용마랜드. 그렇죠. 귀신이한테 용마랜드. 그렇죠. 여기서 네, 마지막 촬영이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절반이 끝난 거죠? 그쵸. 네. 이제 영덕에서만 네. 이제 여러분, 저희가 절반이 끝난 거죠? 아니에요. 오해가 많으시죠? 절반이 끝났다. 아니에요. 뭐 콘서트 트레일러는 뭐 절반은 끝났죠. 네. 그렇죠. 아, 네. 트레일러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재밌었어요? 전 재밌었습니다.
집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집가 짜장면 영덕에서 봐. 바이바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랩몬 형. 랩몬 형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 날씨 이제 되게 시원해졌다. 겨울이 다가온다. 예. Yeah. 두 번째 트레일러 촬영하기 위해서죠. 여기가 바로 치약 휴게소입니다. 치약 휴게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치하고 싶네요. 치약. 아 이런 영상 못 쓰잖아 집이나. 지금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럴까요? 아, 아마추어, 아추어. 아, 지민아 오늘 왜 여기 왜 왔어요? 밥 먹으러 왔잖아요. 와 촬영 있는지도 몰라. 치약 휴게소 밥 먹으러 와 대박이다. 아유 이제 저 촬영 왔잖아요. 오늘 이게 영덕인가 거기 가잖아요. 어 콘서트 트레일러 근데, 2차. 근데 영덕 가기 전에 휴게소 촬영하러 왔어요. 어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2시간 동안. 오늘 네. 엄청난 곳을 많이 갑니다. 바로 영덕을 가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 오늘 여기서 촬영 2시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기름 넣는 장면. 맞아. 뭐 형이 음료수 사는 장면 그렇죠. 찍고 그냥 담요를 덮어주는 장면. 가서 영덕 가서 막 비행 뛰어내리고 막 와! 막 뛰고 차 타고 막 헬리콥터 오늘 스펙타클합니다. 끝난 거예요? 오늘 화이팅 하려고요. 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고 네. 있잖아. 여기서 왼쪽 거. 아 왼쪽 걸로 들어가요? 저 기둥이 네 자동차의 왼쪽에 들어가게. 네. 아무튼 어 진영이 주 휘발유 넣는 건 또 처음 보네. 주유한 건 처음 보네 진짜. 진영이 주유 해봤나? 타기만 해봤지. 아무튼 전 자는 역할에 가서 지금부터 그냥 영덕 갈 때까지 쭉 자면 돼요. 피가 중립. 피 중립 풀고 뒤로 옮기. 아니야 애니. 아는 후진. 애니 중립이지 바보야. 애니 중립이지 그래. 피가 주차잖아. 아 진짜 민윤기. 한번 해봐. 들어봅시다. Let's go 촬영하러. 저는 애들한테 과자를 주러 가야 됩니다. 과자 셔틀이죠. 아니 저희가 이제 방금 주유소신이 끝났는데. 이제 저희가 3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형! 호석이 형 어때요? Let's go!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셋 하면 영덕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시간을 달려왔더니 너무 아이 그치 머리가 아프구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넌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 해 떴어요. 지금 시간이 다 이제 6시인데 저희가 4시 반부터 와가지고 해 뜰 때까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현장 보시면 익숙하지 않나요? 그죠? 바로 여기가 저희 자켓 촬영했던 영덕 자켓 촬영했던 곳인데 또 정국이 손부터 먼저 찍으면 되지 않나? 영상을 또 찍네 찍게 됐네. 오늘 영덕이 비 온대. 영덕이 비 온대요? 오늘 비 형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사실 비 형이 뛰어내린다는 게 아니라 스탠트맨 아저씨가 뛰어내리니까 제가 뛰어내리고 싶어요. 와, 여기는 옛날 저희가 화양연화 파트 1 I need you 자켓 찍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준비됐어요. 다시 왔는데 그
구조물들이 다 철거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뭔가 익숙한 풍경이어서 다시 봤더니 화양연화 앨범 자켓 찍은 데더라고요. 뭔가 확실히 많이 편한 것 같은데 지금 스턴트맨 뛴다고 하는데. 아무 망설임 없이 무섭겠다. 프레임 워스 워스 미국식 약간 찾아와가 미국식에 찾아가 힙합이라고. 아 워샵 워샵 맨 전복몸을 사라 워샵 맨 형 전복. 오 전복이네. 진짜 전복이네. 전복. 우와 우와 대박. 야 어디서 땄냐? 앞에 아, 그거 스쿠버 아저씨들이 놔주셨어요. 아 진짜 딴 거야? 그냥 먹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전복 그냥 먹었어요. 먹을래요? 내가 손질해줄게. 뭐 장난이야? 자연살인데. 자연살이잖아. 이거 먹었었잖아요. 이렇게 먹어요. 봐요. 나 해산물 진짜 광이지 나는. 그쪽 말고 안쪽을 뜯어야지. 칼이 있어야 돼. 칼. 칼 있어. 나 보면 안 돼. 나중에 라면 넣어. 우와. 와 너 이쁘게 생겼다. 나 한번 핥아보면 안 돼? 어이 방송용 멘트. 아 이제 여기 정리할게요. 예. 일단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 얼굴 각도를 골라 쓸 수 있게. 액팅 계속 같으니까 사이즈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세요. 아니 이게 아니 이상한 거 같아. 다 윤기 준비하고 있고. 뭐 봐야 되냐? 어디 봐야 돼? 여기 바람이 있어. 저기? 아. 윤기야. 네. 너무 술 취한 사람 내가 봐. 이러고 있다가 태영이만 몰랐어. 너 낚시 씨, 너 잘생겼다. 걸렸어 낚시. 이거 바닥 바닥 바짝 아니 여기서 뭐 말해? 네. 다들 천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태영아 파이팅! 태영아 파이팅! 우리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태영아 파이팅! 파이팅! 태영이 형 첫째 단전, 둘째 단전, 셋째 간지야. 파이팅! 야 한 번 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아야 잠깐 태영아 안 붙였어. 아 자. 하나 둘 셋 태영아 파이팅! 됐어. 가자 가자 이제 됐어 됐어. 카메라 앞에서 봐. 너무 빨리 도나 봐. 네, 자, 끝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덕에서 촬영을 끝나고 그쵸. 곧바로 인천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인천과 영덕. 영덕 어디 있나요? 영덕 경북에 있죠. 그렇습니다. 경북 있나요? 맞나요? 경상도에서 저기 인천까지. 영덕 야. 유명한 거 뭐예요? 대게죠. 대게. 인천 야. 유명한 거 뭐예요? 인천이죠. 인천 공항이죠. 박감정이죠. 진해였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대여섯 시간. 와. 뭐 저희도 저희지만 매니저 형이 고생하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그림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되게 노는 장면 촬영할 것 같아요. 되게 갯벌에 뛰어놀고 차도 들어가가지고 막 달리는 거 그런 거 찍을 것 같던데요. 컨티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인천! 인천의 어떤 한 갯벌입니다. 대부도? 대부도? 대부도 아니야? 대부도? 몰라요. 뭐 어디 그러니까 일로 왔을 때는 여기도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갯벌을 달릴 줄은 몰랐어. 막았죠.
아 정말 진영 너무 확 꺾으면 안 돼요. 저희 날라가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너네 튼튼해서 괜찮아. 같이 안 갔죠? 어? 남준이 여기 뒤에 타. 어 부리는 데 가면 우리 얼굴에 다. 아 너네 튼튼해서 괜찮아. 에이 설마 제가 애들 튕겨나가게 하겠어요 이럴 때.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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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는 바람 같아 사포시 표류하는 먼지 같아 넌 거기 있지만 왠지 닿지 않아 stop 꿈 같은 넌 내게 butterfly 우리 이거 타는 줄 알았어요 물 나왔어? 됐어요 물 다 나왔어요 창 열고 있다가 창 열고 있다가 물벼락 맞았어요 어 물벼락 맞았어 굿 여기 갯벌인가? 갯벌이야 이런 좋은 갯벌이 있다니 아 이거 뛸 때 흙까지 다 튀기고 뛰냐? 그렇게 뛰었어요 러닝맨에서? 야? 러닝맨에서 그렇게 뛰었어요. 개 잡았다고요? 아, 와 네, 진짜 개 잡았어. 이네 차 타고 와서 네. 저쯤에 딱 멈춰서 네. 내리면 돼. 저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네. 나올 텐데. 남준이가 조준석 해야 저기서. 저쪽으로 하면 회사가 나고 어? 저쪽으로 하면 연습실이 나올 거야. 너 안 찍었다. 머리 박았다. 야, 너 뒤에서부터 해, 뒤에서부터. 가자, 얘들아. 네. 아니, 파도 처음부터요? 어. 누가 왔나? 저 할머니야. 자,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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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오, 시간도. 와. 지도 같이 춤춰. 레드에 비해서는 가벼운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만족상이다. 죽어요. 슈가 여기 한번 뒹구셨어요? 맞아. 얘들아 타보니까 어때? 재밌는데요? 저희끼리 이렇게 놀러 가고 싶어요. 재밌는데 이렇게 됐네요? 재미없어요. 아니 차 중간에 뻘에 한번 멈췄는데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바퀴. 나 얼마나 진짜 무서웠다고. 그래서 나 씻고 싶어. 어제 중소 촬영도 훨씬 재밌었어요. 다음 장소는 저희가 점프해서 딱 떨어지면 아마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아니 여기는 이게 바로 마지막 촬영이에요. 어?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네 마지막 촬영이에요. 집 가면 되는 겁니까? 집 가자! 가자! 어제 했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주시고요. 미안해요. 우리 마지막 촬영답게 네. 파이팅해서 파이팅하게 주유소에서는 또 그렇죠. 호흡 형님의 네. 굉장히 명령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 역할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자 셔틀. 예. 과자 셔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형 뭐예요? 저는 역시 어제나 그때는 오늘이나 네. 드라이버입니다. 아, 드라이버. 드라이버. 전 열심히 자다가 이 형이 깨우면 약간 그 알죠? 약간 소년소년한 거예요. 이거. 열심히 주무세요. 네. 바로 그러니까 들어간 이런 거. 우리 파이팅 합시다. 마지막 자, 촬영이니까.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집 갈 거야. 고. 브이 곁에 머물러줄래 내게 약속해줄래 손들면 나갈까 부서질까 겁나 시간을 멈출래 이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빠집니다. 생각보다 촬영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네. 역광이다. 효과주기. 비리리리리. 필터. 어떻게 될까 이래.
아비의 마음을 저격한다. 땅이야. 아비를 위해 달려야 돼. 위험해! 까나 나오냐? 액션배 해야 된다니까. 연기로서 베스트요? 뭐 당연히 연기로서 베스트는 석지 형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영국 영화과고 연기도 오래 배웠고 그리고 진짜 저희들 이렇게 평소에 뭐 트레일러 촬영 있으면 제일 약간 안 어색하게 잘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워스트를 뽑자면 지민이라 생각합니다. 지민이는 연기를 하면 안 되는 목소리 같아요. 시동 걸린 천만에 여기서 남주는 전 제 연기가 마음에 들어요. 단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연기할 때 나오는 내 목소리 톤 그거 빼고는 다 난 안 좋게요. 연기 나쁘지 않아. 말만 안 하면 말을 했다고 하면 큰일 나지. 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인정. 그래서 제일 낫지 않냐? 제가요. 제가요. 누가 누가 그랬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연기를 얼마 배우지 못했어요. 한 1년 정도 배우고 5년 정도 소년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조금씩 연습은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다면 잘할 수 있겠죠? 워스트 역시 워스트는 역시 지민이가 아닌가. 지민이 연기 한번 안전자로 넣어봐네. 오빠 한 번만 더 할게. 소리를 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네. 나의 한편의 카프카여 저기 숲으로 가지 말라고 내 맘은 아직 높이에 붙어. 자 이제 끝났습니다. 와 아 저희 와 트레일러 영상 촬영 끝났습니다. 아 지금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 어 이제 먼저 정국이가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녔네. 네 진짜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도 열심히 연기를 했고 신영도 열심히 했고 연기하면 지민이죠 역시. 지민이 눈물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화양이나 파트 2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누가 보면 안녕. 이거 뭐, 정말 빠른 정리 무슨 방송인 줄 알겠다. 안녕 다음 기대 많이 해줘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엠모스터라고 하는데요. 그 네. 한 100년 정도 된 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여기서 책을 읽는 이런 걸 하는 걸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실제로 서점
좋아해서 되게 오래된 헌책과 분위기가 있는 그런 서점들 제가 이러는데 약간 또 그 여자분들처럼 찾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이화 벽화마을이니 개미마을이니 남자들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휴가 왔을 때 한번 와서 좀 혼자 책도 읽고 네, 해보고 싶네요. 들리시죠? 네. 오케이, 한번 멈춰서서. 저는 지금 삼청동에 와서 브릿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삼청동 거리를 보니까 마음이 딱 풀어지는 듯하고 제 캐릭터는 사진 찍는 캐릭터인데요. 어느새부턴가 정말 캐릭터가 항상 사진만 찍던 아마 다음 앨범에는 변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망가져가기만 해. No way, no way, 더 무너지는 걸. 다시 한번 동호대교에 왔네요. 동호대교 하면 저의 좋은 추억들이 있죠. 그리고 아니지 뮤비를 동호대교에서 찍었는데 그때 되게 슬픈 뭔가 감정으로 찍었었는데 지금 뭔가 음악 들으면서 편안히 찍는 그런 뭔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호대교는 나의 것. 나의 장소, 나의 플레이스. 저는 지금 약간 음악을 느끼는 씬 같아요. 잘 나오나요? 봐봐야지. 순수하게 나오네. 화양의 나야. Everything. 아 마지막 좋은 그림 까고 있었는데 벌레가 코에 붙었어요. 아 피처링 벌레네. 아 벌레 아 아쉽네. 좋은 그림이었네. 끝났습니다. 제 장면이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장면을 보면 울 것 같아. 진짜 나도 감정이 찡했어요. 좀 가져가냐 네가 그냥 미워. Everything 제발 좀 꺼져! 저희가 이제 콘서트 브릿지 촬영을 하고 있는 건대 입구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제가 이제 제가 옷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거 스타일 디자인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이런 컨셉으로 선택됐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사실은 많이 안 해봤는데 이게 제 그림 실력이.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뚝섬 농장입니다. 여기 저희
콘서트 브릿지 촬영하러 왔고요. 농구하는 거를 찍는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그냥 운동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 한강도 오고. 넌 아무 말 안 해 하세봐 내가 잘할게 하늘은 또 파랗게 하늘은 또 파랗게 하늘이 파래서 햇살이 빛나서 내 눈물이 더 잘 보이나 봐 왜 나는 너인지 왜 하필 너인지 너를 떠날 수가 없는지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원래 콘서트 브릿지 촬영을 왔습니다 밥 먹다가 살짝 스쳐가는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거를 보고 뭔가 반하는 아 첫눈에 반해서 막 멍때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지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연락을 와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 중학교 때부터 안 갔으니까.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왔어요. 아니, 노래방인데 여기가 형들이랑 같이 그냥 노는 것 같아요. 놀고. 이제 형들 나가시면 분위기 잡고 노래 본다고 했는데 It's all free for you.